가정의 행복을 이루는 해피홈. 해피홈은 무엇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? 뭐 재산이면 화목 이런 게 있지만 저는 가정의 행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질 오르가즘을 들고 싶어요. 오르가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 드렸죠. 공액 오르가즘, 질 오르가즘, 자궁 오르가즘 뭐 이렇게 믹스된 오르가즘이 있는데 음역 오르가즘으로 만족한 성생활을 하시는 분을 보지 못했어요. 그리고 자궁 오르가즘은 만 명에 한 명, 10만 명에 한 명 정도로 주변에서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. 근데 웬 엉뚱하게 뭐 질 오르가즘이 해피홈의 근본이 되느냐, 가정의 행복의 근본이 되느냐는 질문인데요. 저는 환자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질 오르가즘이 있는 분들이 참 행복해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. 질 오르가즘을 이룬 분들은 파트너에게 매우 고마워하고 그리고 그분한테 뭘 해줄까 고민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남편을 대하는 분을 많이 봤습니다. 그리고 본인이 질 오르가즘을 느끼게 되면 남성분은 굉장히 좋아하죠. 자기가 이렇게 자기 파트너를 위해서 오르가즘을 만들었다, 주었다 하는 그 자신감, 충만감 이런 것들, 프라이드를 많이 느끼는 걸 봤어요. 그래서 가정이 굉장히 화목한 것을 많이 봤고 그 두 분 사이에서 화목이 자녀들까지 이어져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경제적으로 봤을 때도 여성이 질 오르가즘을 느낄 때 생산성도 굉장히 증가되는 것을 많이 봤어요. 열심히 일을 하시는 거죠. 한 가정의 행복에 있어서 질 오르가즘이 중요한 하나의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는 여성의 오르가즘을 단계를 이렇게 나눴어요. 그래서 1, 2단계는 음역 오르가즘, 3단계, 4단계, 5단계부터는 우리가 질 오르가즘, 8단계, 9단계는 자궁 오르가즘을 나눴어요. 음역 오르가즘을 느끼는 분들은 전체 생애 한 40% 정도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. 그 여성들이 성적 만족이 없이 성생활 내내 지루해하고 빨리 끝냈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을 많이 봤습니다. 그래서 저희 병원은 여성의 질 오르가즘에 절대적 가치를 두고 그 부분을 이루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. 질 오르가즘의 획득을 통해서 해피홈을 이루고 또 가정이 행복함으로써 소셜 해피 그걸 이루고요. 또 사회가 행복함으로써 글로벌 해피니스를 이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실질적으로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하시는 가정들은 행복해하고 갈등이 없고 그 다음에 굉장히 원활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지켜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